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제 리뷰에 자주 등장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온습도계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비교해야 하는 제품을 리뷰하다 보니까 온습도계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사실 개별로 리뷰를 하려고 구매한 제품인데요. 제품의 용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리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온습도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도와 습도가 표시되는 제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시간까지 표시되는 제품인데요. 탁상용 시계에 온도와 습도가 측정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와 습도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저는 습도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온도는 몸으로 느낄 수 있지만 습도는 확인이 쉽지 않죠. 사실 온습도계가 필수품은 아닌데요. 그래도 있으면 좋습니다. 습도를 유지하는 건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러스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감기나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주는 다행히 바다가 가까이에 있어서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냉장고에 붙여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냉장고에 붙일 수도 있고 받침대가 있어서 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전자잉크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각도에 상관없이 화면이 굉장히 또렷하고 배터리를 한번 넣어두면 진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귀여운 얼굴 표정이 보이는데요. 얼굴 표정을 보고 현재 실내 상태가 어떤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표정이 일그러지는데요. 너무 더울 때는 태양 아이콘이 함께 뜨면서 땀을 흘리고요. 습할 때는 얼굴 옆쪽에 물방울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모티콘이 아주 귀여워서 사용하는 재미가 있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과연 온도와 습도가 정확할까인데요. 스위스 디지털 감지 센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더 의심이 되네요. 이 제품은 온습도계라고 하기보다는 탁상용 알람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기능이 있어서 샤오미 제품과 자동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어떻게 설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품 설명에는 분명히 된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샤오미 스마트 가습기하고만 연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탁상용 알람시계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은 전기히터 제품을 리뷰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 제품은 처음 받으면 진짜 당황하게 됩니다. 제품을 아무리 살펴봐도 버튼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 제품은 앱을 통해서만 모든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고요. 알람 설정, 알람 사운드, 백라이트 밝기 모두 앱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용 앱이 있긴 하지만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미홈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온습도계를 미홈에 연결할 때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이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제품이 절대 뜨지 않습니다. 프로필 설정에서 지역을 중국으로 바꾼 후에 상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습도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참 괜찮은 게 버튼이 숨겨져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보이는데요. 하단의 받침대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버튼입니다. 버튼은 아래에 있지만 위에서 그냥 누르면 되는데요. 평소에는 백라이트가 켜지고요. 알람이 울릴 때는 알람을 멈추는 버튼으로 사용됩니다. 이 제품도 역시 스위스 디지털 감지 센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왜 같은 장소에서 두 제품의 측정값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온도는 거의 유사하게 표시되지만 습도는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왠지 제품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두 제품 모두 오차가 있긴 하지만 온도는 상당히 정확한 느낌이고요. 습도도 제품 속에 나와 있는 오차 정도라 말도 안 되는 수치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실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온습도계를 보고 오늘 우리 집 습도가 참 괜찮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이게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없어도 되지 뭐.